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뒤에 보시면은 이 시골 가면은 냇가라고 알죠? 냇가. 예, 냇가가 착 있잖아요. 예. 여기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여기서 많이 놀았어요. 이 냇가에서. 그럼 잠깐 한번 내려가 볼까요, 우리? 어릴 때 여기서 저쪽에서 막 본부라고 막 이렇게 뭔가 집 같은 거 막 우리 어릴 때 많이 지었거든요. 그냥 뭔가 아지트라고 하죠, 아지트. 원래 이쪽이 여기가 다 물이었는데요, 물. 싹 물이었는데. 많이 바뀌었네. 많이 바뀌었어. 참 그때가 그립죠. 이쪽 자리 같아. 이쪽 자리에서 예전에 했던 것 같아. 이쪽 자리에서.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뭐 다 만들고 집처럼 뭔가 다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아. 이쪽에. 여기 싹 이쪽으로. 터가 있고 해서. 비가 오면 여기가 잠겨요. 홍수처럼 촥 그러면서. 참 조용하네요. 예, 평온하고. 참 좋네요. 여기서 막 뭐죠? 딱 물 뭐 하는 거 있잖아요. 돌멩이 없나? 돌멩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 그 튀기는 거 하잖아요. 물 탁탁탁 튀기는 거. 밥 먹으러 갑시다. 오늘 어디 외부 활동 했어요? 밖에? 아니에요. 침은 언제 맞죠? 금요일 날? 금요일 날. 이제 내일이면은 8월 31일 8월 달도 이제 끝났다. 끝났어. 국 어떻게 짜지 않나 이거? 아니 짜지 않나. 이거 짜 보이지? 소금 너무 많이 넣었나? 다도 아닌데 국 안 짜요? 응.
좋았어. 날씨가 오늘은 더워.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. 응. 태풍 오니까 더운 것 같아. 다음 주부터 비가 계속 오르던데. 6일 날인가 9월 6일까지인가 5일까지는 계속 비 오던데. 저기 딴들도 태풍 올라왔는데 꼬라마.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가야 될 건데. 근데 태풍이 좀 센 태풍 온다고 하던데. 있는 거 저 밭에 있는 거 저거 가지 이거 넣었어요 여기. 가 먹을 수 가야 완전 커가고 가지가 완전 크더라.